코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MT에서 저희가 원래 리얼리티 라이즈 업텐션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었는데 오늘은 아이고 V앱을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V앱을 통해서 첫 인사인 만큼 떨리고 긴장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첫 인사인 만큼 저희 소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 인사는 훈양이 저희 업텐션은 여러분들의 기분을 업시켜줄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10명의 멤버들에게 주목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곳은 저희 뮤직비디오 첫 번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뮤비 촬영장에 인티즈 봤을 텐데 어제 촬영한 것이 이제 세팅이 없었어요. 정말 멋있었는데 다 철거됐어요. 저희밖에 없어요. 카메라 하나 보자. 아! 이제 멤버분께 인사합니다. 이제 저희 소개를 해볼까요? 아직 저희가 준비한 스케치북에 저희가 직접 스케치북에다가 사진과 이름과 개인 정보를 적어놨습니다. 과장 형부터 소개할게.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준우 형 기대해도 됩니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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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그래요. 제 이름은 진짜 진짜 제 이름은 네 진우입니다. 생년월일 월일 네 95년생 8월 1일생이고요. 혈액형은 네 A형인데 저희 집 엄마 아빠 저 다 A형이어서 트리플 A형입니다. 네. 뒤끝이 심한가요? 네. 제 포지션은 반장이고요. 네. 다 쓰진 않았지만 여기 제가 보컬입니다. 네. 원래 여기 특이사항이 원래 다른 건데 제가 잘못 적어서 특이사항으로 나왔네요. 네. 저는 보시다시피 여기 입술이 두껍거든요. 근데 제가 뭐만 해도 입술이 부어가지고 네, 이게 특이사항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저녁을 먹고 왔는데 매운 음식 먹었더니 입술이 부었어요. 더 도톰해졌어요.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른 멤버를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죠? 다음은 누구죠? 다음 멤버는? 네? 네, 네. 저희 부반장 훈씨. 크기 차이가 좀 있군요. 네, 안녕하세요. 업텐 정춘입니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색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웃어볼게요. 머리색이 다른가? 머리가 하얘지셨네요. 네, 탈색을 뭐 여러 번 해서. 혼자 늙으신 건 아닌가요? 아, 뭐지. 네, 먼저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쿤입니다. 생일은 11월 11일이고 혈액형은 O형입니다. 네, 뭐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포지션은 부반장. 네? 들어갈게요. 뒤에 소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뒤에 공사 현장인가 봅니다. 저는 부반장을 맡고 있고요. 군기 반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말 안 들을 때는 엄하게 혼내줄 수 있는. 무서워요. 공원에 있으니까 혼만 내시나요? 그럼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 줄 아는 그런 형이 되고 싶습니다. 희망사항이군요. 착한 분이요.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네. 너네 안 보이지? 댓글 보고 싶어요. 샤워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업텐션 화이팅! 너무 귀엽다. 예, 다음. 네, 그리고 저는 제 포인트는 갈대동공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면은 눈이 갈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를 갈대로 표현해봤습니다. 흔들리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나를 당황시켜봐. 당황시켜봐. 바로바로 진행하는 거. 야, 오랜만에 나온 김에 그 잘한다 안면모사 한번 해주세요. 안면모사는 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바로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 저 혼자라서 잘 모르시겠죠. 다음에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멤버를 소개할 차례인데요. 다음 멤버는 고결 씨입니다. 고결아. 보이나요? 아, 안녕하세요. 잘 찍었어. 안녕하세요. 고결아다. 와. 그래서 이 V앱 처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이나요? 예, 네, 아, 민서 제 이름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이름은 고결, 활동명 고결이고요. 여기 옆에 잘 보시면 범득이라고 써져 있어요. 범득이 뭐냐면요, 저희 태어나기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모르고 범득이라고 지시려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범득이 아니라 민수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잘못하면 고범득 될 뻔했어요. 그리고 생년월일은 96년생 5월 19일입니다 우리 혈액형은 A형이고요 포지션은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제 이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저에게 주목해야 될 점, 어텐션 할 점은 고결함과 저는 센스가 참 뛰어납니다. 그리고 임기응변과 뻔뻔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 정말 착해요. 정말 착하고요. 정말 착하고요. 예의가 마릅니다. 되게 뻔뻔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늘 당황하지 않죠. 그리고 랩으로 자기소개 정말 많거든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다시 말하자면 저 보컬입니다. 네네, 히트파크이세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 보이나? 다시 하겠습니다. 에이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예. V-E-F 아싸, 나왔다. 오케이. 어텐션 고결 이미 다 yeah 우리가 이름 알리러 나왔다. 네, 그리고 저희 어텐션 다음 멤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수 아니라 고결입니다. 그리고 괜찮아.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제 이름은 메이고요. 아까 고결이랑 똑같이 96년생 6월 8일입니다. 혈액형은 O형이고요. 네, 저희 잠깐만 다시 하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네, 메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메이입니다. 신나게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하이래퍼를 맡고 있고요. 제 특기는 먹방입니다. 언젠간 여기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타자는 아, 예, 저 말고 다른 래퍼 비터. 예. 안녕하세요. 귀엽다. 저는 비터고요. 저는 제 생년월일은 1996년 8월 24일입니다. 얼마 전 생일이었는데 팬분들이 편지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혈액형은 O형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O형이고 저희가 O형이어서 어머니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오 래퍼입니다. 하이 래퍼 상반된 이미지로 노 랩이요? 예. 고민수.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한테 지목해야 할 점은 제가 볼이 좀 찰싹떡 같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제 그 멤버들이 항상 저보고 머리 착하다 같다고 막 밀어놓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었고요. 안에 딸기잼 들어간 것 같다고 막 뭐라 하고 그래요. 맛있겠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멤버는요. 우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업텐션 우신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일단 업텐션에서 보컬을 맡고 있고요. 여태까지 마찬가지로 나왔던 멤버들과 같은 네, 나이대를 네,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답답한데요. 그래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매력적인 비형이 매력 터진 어떻게 들어야 돼? 어떻게 들었어요? 아까? 난 집에서 집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포지션은 보컬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저에게 그냥 시간 관계상 저에게 주목해주세요. 안녕. 아, 다음 참가자는? 아, 다음 참가자네. 다음은? 안녕하세요. 다음 참가자. 네, 메인 보컬 선율입니다. 다음 참가자가 아니라 어텐션의 선율입니다. 네, 제 생일은 11월 6일이고요. 올해 20살입니다. 혈액형은 우신이와 같은 비형이고요. 하체는 우신이가 시켰어요. 포지션은 보컬을 담당하고 있고요. 팀에서 고음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저한테 주목해야 할 점은 눈이 또 매력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해주셔서 동공미남.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웃음. 네. 음색. 네. 순유분. 음색이 좋은데 저희 수록곡 중에 한 개. 네. 그럼 저희 리얼리티에서 잠깐 들리는 저희 앨범의 수록곡이 될 그대로의 한 소절 짧게 아주 짧게. 좋다. 다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금 늦는 건 애교라지만 벌써 한 시간째. 너는 전화도 안 받아 난 널 받아 네! 여기까지 어디선의 선율이었습니다. 다음 사람은 규진입니다. 규비드들의 규비드! 규비드! 나오세요 규비드. 안녕하세요. 업텐션의 규진 보컬 맡고 있습니다. 생일은 97년 11월 21일 생이고요. 쿤이 형보다 열흘 늦은 21일입니다. 혈액형은 AB형이고요. 업텐션의 짱규와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더 주목하셔야 될 점은 프로필 사진과 보셨듯이 짙은 눈썹. 이 눈썹을 진짜 눈썹인가요? 네. 저희 코디 분들이 한번 만져봐요.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지워봐요. 아니 진짜입니다. 천연입니다. 화장해 주실 때 거의 대충 안 해주시거든요. 아니 대충 해주신다는 게 아니고 네 하도 진해서 안 해 할 필요가 없다. 짱구군요? 네 전 그래서 짱구라고. 네 이상 업텐션 규진이었습니다. 네. 막내들이죠. 그 중에 환희. 환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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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규비드 형 다음 저란요. 어서 오세요. 아, 기운이 없어지는군요. 잘생겼다. 규비드 형 다음 저란요. 죄송합니다. 일단 제 이름은 환희입니다. 예. 제 생일은 1998년 5월 6일생이고요. 혈액형은 O형이지만 전 완전 O형입니다. 밝아요. 되게 밝아요. 포지션은요. 보컬인데요. 그냥 뭐 더 붙이고 싶어서 허스키 보이스라고 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기 때문에 허스키하게 노래하는
어서들만 짧게. 그대로. 그대로 가져와 님맨 얼굴이 좋아 하지만 하일 신지 않아도 돼.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그리고 또 저의 이거 어텐션은요 존재감입니다. 네, 제 존재감이 좀 큰데. 네. 존재감이요? 어떤 점에서 크다는 건가요? 존재감의 정의를 아세요? 지우개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형, 그 선율 형과 같이 음색이 좀 그냥 팀에서 좀 튀는 편이라서 정반대죠. 그렇게 됐고요. 완전 밝아요. 저 댓글 한야 댓글로 윙크해주세요라고 올라왔는데 윙크 한 번만. 하나, 둘, 셋. 아, 예. 다음은요. 제리즈. 아니 넘어가요. 막내. 막내. 황금 막내. 안녕하세요. 업텐션의 막내 샤오입니다. 박수. 네, 저는 이름은 샤오고요. 네, 생년월일은 1998년 12월 13일생입니다. 혈액형은 B형이고요. 포지션은 보컬과 형들 말이 잘 듣는 막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형들 말을 진짜 저 형들 반응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죠? 진짜 잘 들어요. 네. 그리고 저 네. 그럴까? 저의 주목해 주실 점은요. 눈웃음입니다. 그리고 옹알이도 있고요. 밝음도 있습니다. 저 네, 댓글로 듣는 거 애교 한 번만. 애교.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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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지금까지 샤오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팀 소개가 끝났죠? 네. 저희 업텐션 개인 프로필 다 끝났습니다. 너무 빨리 갔어요. 아쉽다. 감사합니다.